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미디안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칼럼을 소개합니다. 사목활동을 하면서 늘 추앙하는 성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디안은 제 엄지손가락에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십수년 전 저 역시 그분을 동경해 다 낡아떨어진 책을 손에 들고 마음 깊이 고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 중에는 그런 삶을 동경해 음성 한센스 환우들과 함께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한센스 환우가 된 다미안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1840년 벨기에 트렘누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그 또래가 그런 것처럼 심한 장난꾸러기였는데 잘못이 있을 때 홀로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일토록 참회 기도를 올리는 아이였습니다. 부모의 희망에 따라 상업 교육을 받던 다미안은 수도원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형 팡피를 따라 성직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와이로 떠나게 되었던 형이 전염병에 걸려 갈 수 없게 되자 다미안은 서품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원장에게 파송을 자청하는 편지를 띄어 어렵사리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하와이 군도 푸노섬에서 손수 초소를 짓고 위험한 바위산과 밀림을 해치며 선교에 매진하던 다미안은 1873년 죽음의 한센스 병의 격리지 몰로카이 섬에 들어갈 것을 자청해 들어가 한센스 병자들을 돌보기에 자신도 한센스 병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치솟은 절벽, 밤낮으로 파도가 통곡하며 으르렁거리는 그곳에 피는 썩고 손발은 고름으로 얼룩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환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성직자의 의무만 아니라 거의 유흥지와 다름이 없는 섬의 생활 환경을 개혁했으며 냉담한 호놀룰루 당국과 죽을 때까지 투쟁하며 의료기구와 시설을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후대에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미디안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그가 남긴 유품과 사관에서 볼 수 있고 하와이 시청 앞에 그의 동상 눈빛에는 그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젊은 시절 마음에 동경했던 다미안의 영적 상처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며 누군가를 섬기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강팍한 세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 작은 미디안들이 있는 행복한 병동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